자, 이제 일곱 번째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자인 선수가 결승전 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결승에서도 36플러스의 점수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점수로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자, 이제 김자인 선수가 선두 자리에 이 제시카 필즈 선수를 밀어내주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 자리를 예 탈환을 해주겠죠? 네.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아르코 대회까지도 포디움에 올라갔던 김자인 선수이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곳 에든버러 경기장의 결승전 루트가 지금까지 선수들이 마주해왔던 그런 루트들하고는 아주 루트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모든 선수에게 다 난감함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김자인 선수는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 잘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침착하게 플레이 잘 이어가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루트를 관찰하는 능력이 또 상당하죠. 아, 남다르죠. 네. 네. 항상 정확한 루트 세터가 의도한 대로 나아가는 김자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예 왼손 푸시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역시 초반에 여유 있게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트를 살펴보고 있고요. 네, 김자인 선수의 완등을 염원하는 박수 소리가 지금 예, 관중석에서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오늘 완등자도 없기 때문에요. 관중들은 또 완등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예, 김자인 선수가 그걸 해결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예 오른손 푸시 끝까지 아주 좋았고요. 침착하게. 네, 왼발, 네. 아, 왼발, 힐훅을 쓸 줄 알았는데, 네, 아, 예, 물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김자인 선수 사실 힐훅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로, 그냥, 예, 발바닥으로 눌러주는데, 예. 눌러서 길고 일어났습니다. 네, 길게 일어나주는 김자인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강하게 홀드를 잡아주고 있고요. 자, 바로 저 구간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저 다음 구간. 그렇죠. 예, 오른발, 예, 오른발 하이 스텝. 예, 여기서 왼손을 뻗어주는 과정에 아, 지금 왼발을 왼쪽 하단에 있는 삼각형 볼륨에다가 예, 네.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 홀드에다 올려. 예, 바로 안정감 있는 홀드로 네. 예, 올려줬어요. 네, 역시 루트를 관찰하는 눈이 예상했습니다. 아, 지금 좀 거리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살짝 왼발이 지금 좁아서 그런데요? 역시 가볍게 왼손 차원입니다.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예. 사실 김자인 선수가 지금 하단에 있는 삼각형 볼륨을 딛고 다른 선수들 전부 다 이제 하단에 있는 삼각형 볼륨을 딛고 예 몸을 길게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김자인 선수가 네. 저 발을 사용하고 던지면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리치가 네. 사실은 그렇죠. 불안하긴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김자인 선수는 아,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왼발로 강하게 눌러주는 예, 네. 그런 플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바로 본인한테 맞는 플레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찾아낸 그렇죠. 네. 김자인 선수의 능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볼륨 홀드 구간은 다 끝이 났습니다. 17개의 볼륨 홀드를 무난하게 풀어냈고요. 네, 저 구간이 선수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구간이죠. 네. 네. 역시 시간은 충분하게 쓰고 있는 김자인 선수. 지금 3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볼륨 구간을 지나서 저 크림프 구간에서 힘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좀 소진을 했는데요. 네. 네. 이제 김자인 선수도 예 반기둥 모양의 예 볼륨을 만들려면 두 개의 퀵도로를 예 지나가야 합니다. 아, 저거 보세요, 노련미 보세요. 예, 반동을 이용해서, 예. 클립이 가까이 오게끔 예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김자인 선수의 플레이는. 항상 동작, 교과서적이에요. 동작 하나 하나가 네, 교과서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지금 완등하는 데까지 시간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왼손 한 번 더 들어가야죠. 네, 왼발 힐을 걸어줬고요. 힐을 깊게 넣어줬고 다시 밟아줬습니다. 다음 클립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김자인 선수 클립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클립을 하는 모습에서 이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냐가 판단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클립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예. 선수가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는 뜻이거든요. 예. 체력이 많이 소진되면 이제 그 클립을 할 순간에
잡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 락오프돼 있는 팔이 네. 이게 조금씩 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팔꿈치가 펴지든지 아니면 이제 손가락이 풀리든지 해가지고 이제 클립할 때 이제 조금 다급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예, 클립할 때 이제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반대 손에도 예, 힘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김자인 선수입니다. 지금 락오프에서 예, 네, 따라오는 모습까지 좋았고요. 가게 뻗어줬고요. 지금 다른 선수들은 사실상 지금 왼손이 올라갔는데 저 부분에 오른손이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김자인 선수는 이제 본인만의 독특한 플레이를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기둥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클립 먼저 걸어줬고요. 역시 아직까지 체력적인 부담은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자, 이제 완등 홀드를 보여줘야죠. 네. 저 구간만 넘어서면 완등 홀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예. 반대편에 홀드가 이제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봤고요. 역시 왼발 떨어지지 않았고요. 양손 모두 잡아줬습니다. 아, 예, 김자인 선수의 선택은 왼발의 선택이 예, 벽면에 있는 홀드 밀어주는 건데요. 네, 아, 지금 왼발이 떨어졌는데요. 살짝 위험했습니다. 지금, 아, 왼발 힐! 아! 네, 왼발이 힐욱이 떨어졌었는데요. 예, 그게... 지금 김자인 선수가 왼발 인사이드로 네. 예, 눌러주긴 했는데 저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힐 훅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아,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가 못했던 것 같아요. 네.